자, 지금 황상현 기자 혼자 왔는데 카메라 세 대가 붙었어요. 아, 이거 좀 민망합니다, 사실. 좀. 이게 다 그 후배 기자를 사랑한 김현수 기자의 그 지원이죠. 아우, 예, 그럼요. 아, 감사합니다. 너무 이런 영광을 또 주셔가지고, 자,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, 예, 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이 한 몸 바쳐 충성을. 안녕하세요. 글로벌 모터즈의 성상현 기자입니다. 가평의 청리움이라는 곳에 오늘 QM6, 르노삼성 자동차의 QM6 시승을 나왔는데요. 일단 외관 설명을 하기 전에 눈이 너무 부신데 지금 제 바로 정면으로 지금 태양이 있어가지고 조금 표정이 일그러지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해에 QM6가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나서, 이게 사실 지난해에 있었던 페이스리프트가 약간 미완의 페이스리프트였어요. 그래서 이번에 외관까지 해가지고 좀 더 완성된 페이스리프트,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시즌2죠, 해가지고 지금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지난해 나온 건 더 뉴 QM6, 이번에 나온 건 뉴 QM6입니다. 매년 새로워지는 QM6입니다. 보시면 일단 처음에 그냥 언뜻 보면은 가장 그래도 좀 바뀌었다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. 이 라디에이터 그릴에 그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일직선으로 줄이 쭉 가로로 이렇게 가 있었는데,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요 육각형, 이게 벌집 같으면서도 그물 같은 이게 메쉬 타입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. 여기 헤드램프 이 끝에서 이 로고까지 이렇게 크롬 라인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이제 꺾여서 이렇게 태풍 로고를 한번 받쳐주는 듯한,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죠. 이게 새롭게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뭐랄까, 그러니까 디자인 포인트로서 이게 좀 좋습니다. 뭐 데일라이트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. 헤드램프가 바뀌었어요. 원래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죠. 이게 전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, 요 LED 헤드램프가 요 세 개로 바뀝니다. 늘어나서 조금 더 밤에 넓게 비춰주고 멀리 비춰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뒤에도 크게는 안 바뀌었어요. 이게 전체적으로 이전 모델하고 거의 비슷한데, 이 뒤에 이 턴 시그널 램프, 그러니까 방향 지시등이죠, 요 녀석이 예전에는 요 리어 램프의 이 후미등 안에 요 가운데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얘가 이게 뻥 뚫린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을 줬었는데, 그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가 전체적으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약간 얇아지면서 조금 더 뭐랄까, 이게 세련돼 보이고 좀 날렵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. 특히 턴 시그널 램프 같은 경우는 그 기존 모델에는 그냥 깜빡깜빡 거렸잖아요. 근데 이게 국산 SUV 최초로 다이나믹 턴 시그널 램프라 그래가지고, 이 진행 방향, 차로를 바꾸고자 하는 이 방향에 따라 얘가 그래픽이 이렇게 지나갑니다. 노란 게. 그 정도 변화가 있고,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.0 가솔린 모델이고요. 네, 전체적인 변화는 이 정도입니다. 이게 답니다. 그리고 이게 르노 삼성 차의 특징이 전반적으로 이게 각진 이런 면이나 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둥글둥글해요. 이렇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뒤로 넘어올수록 이 뒷바퀴 쪽에 좀 볼륨감을 이렇게 줘가지고 좀 SUV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고요. 그리고 위에는 이제 이 루프레이크이 장착이 가능해가지고 위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전거를 신는다든지, 아니면은 지금 옆에 쪽에 잠깐 지금 옆에 있는 이 차처럼 이 지붕에 루프탑 텐트라 그러죠. 위에 지붕 올라가 있는 거,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저거는 이제 구매하실 때 옵션, 액세서리 옵션으로 추가를 하실 수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이왕 좀 이렇게 뭐 캠핑이나 이런 거 관심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 출고하실 때 아예 추가를 하셔서 출고하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. 나와서 하시는 것보다. 정식으로는 부분 변경은 아닙니다. 이게 르노삼성에서 부분 변경이라고는 하지 않고 스타일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정확히는
근데 저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페이스리프트 시즌2라고 한 거고요. 왜냐하면 기존 이제 이전 이제 작년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을 때 파워트레인 중심으로 좀 개선이 있었기 때문에 뭐 시즌2, 페이스리프트 시즌2 정도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외관에서는 크게 더 살펴볼 건 없는 것 같아요. 뭐 전반적으로 워낙 이 르노삼성의 디자인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판매량 여전히 지난달에도 4,300대 이상 판매량을 유지를 하면서 르노삼성의 밥줄 역할을 하고 있는 나름대로 베스트셀링카죠. 차량을 또 시승 또 체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외관 설명 요 정도 마치고 제가 또 가솔린하고 특히 또 LPG가 있거든요. 국산 SUV 최초로 또 LPG가 있어서 그걸 또 빨리 체험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저 지금까지 글로벌 모터즈 성상현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.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.0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이고요. 요거 말고 이따가 또 LPG 모델, 그러니까 에카 석유가스를 넣는 가스 모델도 시승을 해볼 예정입니다. 두 파워트레인, 그러니까 디젤이 없어지고 이제 가솔린하고 이제 LPG 이렇게 가는데요. 이따가 LPG 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번에 LPG가 상품성이 좀 좋아졌다고 합니다. 그리고 기존 가솔린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144마력, 그 다음에 최대 토크가 20.4kgm고요. LPG 차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이제 제온상 수치가 조금 낮은 최고 출력이 140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19.7kgm입니다. 그러니까 뭐 아주 근소한 차인데요. 이게 아무래도 LPG 연료 특성상 좀 RPM,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나 이런 거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온상 수치가 이제 그렇게 조금 낮게 나오는 거고 이제 실용 영역에서는 뭐 똑같은 거의 뭐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럼 이따가 한번 타보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고요. 사실 이게 중형 SUV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이제 현대기아차의 중형 SUV가 이제 산타페하고 소렌토잖아요. 근데 그거보다는 좀 작습니다. 크기가 그거보다는 좀 작으면서 또 그거보다 한 급 아래인 투싼, 이번에 나온 투싼이 이제 중중형 SUV인데 이제 그거보다는 또 좀 큽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중형 SUV 요새 차량들이 하도 새로 나올 때마다 크기를 막 계속 키우다 보니까 이제 차량의 어떤 범주나 이런 분류 이런 것도 조금씩 이제 전반적으로 좀 커지고 있고 그런 이제 추세인데요. 편하게 그냥 생각하셨을 때는 이제 투싼하고 그다음에 산타페 한 중간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격도 딱 그 중간 정도 되고요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QM6 가솔린 모델인데요. 시작 가격이 2,4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최고 트림인 이제 프리미에르 같은 경우에는 3,000만 원이 조금 이제 넘는데요. 가격 중형 SUV 치고는 상당히 이제 좀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. 그런 만큼 조금 뭐랄까 이게 합리적인 소비 그러면서도 좀 무난한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많이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SUV인데도 불구하고 사륜 구동 옵션은 없는데요. 좀 뭐랄까 이게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크기 그다음에 주행 성능 이런 걸 봤을 때 좀 뭔가 이렇게 스포티하고 그러니까 좀 역동적이고 좀 뭔가 파격적이고 혁신적이고 이런 거를 좀 추구하는 좀 젊은 세대보다는 비유하자면 그 이제 애들을 다 키워서 사회에다가 이렇게 딱 떠나보내고 뭔가 이렇게 인생 제2막을 준비하는 50대 중년의 약간 느낌?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최고 출력이나 이게 주행 성능 같은 경우도 이제 수치로 봤을 때 사실 이게 중형 SUV인데 144마력, 그러니까 토크가 20 정도 된다라는 걸 봤을 때 이게 그게 막 엄청 파워풀한 성능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.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변속기가
그 CVT, 그러니까 무단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. 근데 이게 사람들이 무단변속기는 이제 말 그대로 변속기에 단수가 없다라는 건데,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단을 무제한, 그러니까 무한으로 쪼개서 연속적으로 변속이 가능하게끔 해준다는 거죠. 이제 그 변속감이, 그러니까 변속 충격이나 뭐 변속감이랄 게 딱히 없기 때문에 일반 자동 변속기나 더블 클러치 미션 차량을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변속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 이제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임의로 마치 7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단수를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7단으로 이제 구현을 해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변속이 되는 느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준 거죠. 방금 이제 과속방지턱을 한 시속 한 25km, 30km 정도로 넘어봤는데요. 일단 앞에서 느끼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크게 뭐 거북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약간 탄탄한 듯한 느낌이면서 근데 이제 또 충격은 또 잘 걸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지금 운전대에 앉아서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몰아봤는데 일단 핸들 잡았을 때 스테어링 휠의 이 소재 인조가죽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. 이거 잡았을 때 느낌은 썩 나쁘지 않습니다. 괜찮습니다. 손에 딱 잡았을 때의 촉감이 너무 좀 거칠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부드러우면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누구나 좀 큰 불호가 없을 것 같은. 그리고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도어 트림, 그러니까 문짝이나 여기 이게 센터 패시 아래 이쪽에 이게 조수석과 운전석을 나눠주는 요 또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다 가죽으로 마감이 돼 있어가지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것 같고요. 특히 이 시트에 요번에 이제 추가가 된 게 브라운 시트입니다. 브라운 시트. 이 갈색깔인데 그러니까 너무 빨간 붉은 빛이 나는 갈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짙은 갈색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색상으로 아주 잘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 모델하고 동일한 8.7인치짜리 이게 세로 형태의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거는 개선된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게 르노 삼성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약간 소비자의 뭐랄까요 컴플레인 그러니까 불만 사항이 공조 시스템이나 이런 걸 조작을 할 때 이 화면을 갖다가 막 여러 번 터치를 해서 그 메뉴를 찾아 들어가서 해야 된다. 그래서 직관성이 굉장히 떨어진다. 운전 중에 누가 그거 터치하고 앉았느냐 이런 이제 좀 불만들이 좀 있었는데요. 그거를 염두한 것인지 이번에 개선했습니다. 버튼이 생겼어요. 오토 버튼을 누르면 화면 밑에 이제 버튼이 4개가 있는데요. 그 중에 오토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을 그 공조장치를 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온도 조절 다이얼도 생겼고요. 이 부분은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운전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야를 갖다가 분산시키지 않으면서 시야를 분산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바로 이제 여러 장치들 이제 작동시킬 수 있어야 된다. 바로 손이 이제 닿기 쉬운 곳에 이제 그런 게 중요한데요. 확실히 이 부분은 좋은 방향으로 잘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고속도로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. 속도를 좀 내볼 건데요. 이게 아무래도 2리터 자연흡기 모델이고 그다음에 출력이 최고 출력 144마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등치를 끌기에는 약간 좀 성격에 따라서 답답함이 느껴질 수도 있는 출력인데요. 물론 이제 일상 영역에서는 크게 문제 없는 수준이긴 합니다. 노면 소음은 크게 이제 시속 한 100km 정도까지에서도 자극적으로 막 귀에 들어오는 정도는 아닙니다. 그다음에 풍절음은 굉장히 조용하고 이게 맞바람 소리가
충분히 이제 대화가 가능할 정도, 그리고 노래의 그 음량을 키워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숙성이 좀 많이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솔린 모델에서 LPG 모델로 갈아탔습니다. 요즘 LPG 차량, 그러니까 QM6가 유일하죠. 국내에 판매 중인 SUV 중에서는 유일하게 LPG 파워트레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게 LPG가 기존에는 뭐 렌터카 용도나 뭐 장애인이나 택시 뭐 이 정도로 제한적으로만 이제 판매가 허용됐었는데, 그게 이제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제 살 수 있게 규제가 풀렸죠. 그러면서 이제 LPG 차량에 대한 관심도 좀 이제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이제 LPG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장점이 좀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거. 물론 이제 연비는 조금 이제 가솔린보다는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만. 근데 그걸 이제 상쇄하고도 좀 더 저렴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제 연료비가 낮기 때문에, 지금 가스가 한 800원대인가요? 네. 싼 데 찾으면 700원대도 있긴 하더라고요. 가솔린이 이제 휘발유가 리터당 한 싼 데는 1200원대, 뭐 보통 한 1300원대,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보통 뭐 한 4,500원 정도 싼 거죠. 충분히 이제 유지비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메리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과거에는 SUV라 그러면 주류가 이제 디젤이었는데요. 여전히 뭐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만, 디젤이 이제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질소산화물이라든지 뭐 등등등 뭐 환경 규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위축되고 있긴 한데요. LPG 연료는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 문제에서는 자유로운 편입니다. 비교적. 그래서 뭐 LPG인데 SUV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뭐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이 QM6를 사시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LPG 모델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하고 거의 동일합니다. 주행 성능이, 그러니까 출력이나 토크가 아주 숫자상으로 아주 미미하게 조금 더 낮은 수준. 그러니까 이게 가솔린이 144마력이고 토크가 이제 최대 토크가 20.4kgm였는데 이 LPG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140마력, 4마력밖에 안 낮아요. 이건 뭐 거의 몸으로 느낄 수가 없는 수준이고, 뭐 토크도 19.7kgm입니다. LPG는. 그러니까 뭐 0.7 정도.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뭐 타고 다니신다는 가솔린에 비해서 뭐 성능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걱정 전혀 하실 필요는 없고요. 그리고 이 차가 워낙 느긋하게 그리고 좀 부드럽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타는 차이기 때문에 이게 LPG라서 뭐 더 부족하다, 뭐 어딘가 좀 모자른 부분이 있다,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이제 도로 합류 구간이라 할 때 약간 가속을 좀 해봐도 가솔린 모델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요 기존에 이제 QM6 같은 경우는 최고 트림인 프리미에르를 LPG에서는 고를 수가 없었어요. 선택지가 없었는데, 좀 더 이제 고급화 된 거를 원하시는데 또 연료를 또 LPG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고 트림인 프리미에르가 생겼습니다. LPG에도. 그래서 확실히 이제 선택폭도 좀 넓어졌고요. 아까 그 가솔린 타는 거랑 지금 타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 없죠? 네,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 없어요. 원래 LPG 차량이 밟으면 안 나간다. 정말 안 나가거든요. 나 옛날에 LPG 타봐서 아는데. 그러니까 택시를 타봤을 때 보면 택시들이 사실 좀 많이 이제 급가속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, 뭐 그때 보면 그 엔진 소리에 비해서 엔진은 아, 나 좀 살려줘 이러면서 막 비명 소리를 막 지르는데, 그에 비해서 막 속도가 막 쫙 나가진 않잖아요.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없다. 예. 네.
가솔린하고 차이 없습니다. 만약에 가려놓고 타라 그랬을 때. 아니 모르죠. 그거 알아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기 뭐 연구소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? 그 정도면. 그리고 이게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달려 있거든요. 요거 옵션도 추가하시면 요거 싹 열어놓고, 물론 이제 운전자는 앞을 봐야겠지만 같이 이제 동승하신 분들은 좀 더 개방감 있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트렁크를 요 버튼은 요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요.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. 전동 트렁크가 되고요. 요 오늘 이제 옵션입니다.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트렁크에 꽤 넓은 적재 공간이 있는데요. 이게 뭐 중형 SUV이긴 하지만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산타페나 소렌토가 이제 3열 좌석을 이제 갖추고 있는데 반해서 QM6 같은 경우는 3열 좌석은 따로 없고요. 대신에 조금 더 이제 여유 있게 트렁크를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요 안에 이제 뭐 기초적인 지구품이 들어있고, 이 지금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요게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, LPG 모델 같은 경우는 요 안에 도넛 모양의 연료 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살짝 요 높이도 살짝 높습니다. 그 공간 때문에. 그래서 이 시트를 접었을 때 크게 지금 단차가 생기, 높이 차이가 생기진 않는데요. 근데 약간 좀 경사가 좀 있죠. 이제 LPG 모델은 요거보다 좀 더 평평한 거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뭐 차박 뭐 간간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야외에서 좀 이렇게 여가를 보내시고 싶은 분들은 LPG 모델을 구매하시면 조금 더 요 평탄화 작업이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우리 2열까지 접으면은 뭐 굳이 제가 안 누워봐도 되겠죠. 네. 앞좌석 좀 땡기고 하면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.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이제 봤는데 요 안에 또 차박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어매트, 이 전용 에어매트가 요 차량에 맞게 출고 때 이제 받으실 수 있도록 옵션으로, 액세서리 옵션으로 선택을 또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.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닫을 때도 이게 전동 트렁크 요 버튼 눌러주시면 싹 하고 닫힙니다. 예.